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또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장애인이 더 이상 불편과 차별을 겪지 않도록 곳곳에서 노력하는 사람들과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 지체장애인 이은솔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은솔 씨는 불과 3년 전 갑자기 발병한 희귀병으로 인해 최근에는 항상 휠체어를 이용해야 할 만큼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가지고 있고요. 이 증상 자체가 이제 손내 쪽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손해가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운동신경을 담당하기도 하고 중심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있어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지러움 증세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네. 엄마야. 어느 날 재앙처럼 덮친 병으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은솔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희귀병의 경우는 장애 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 역시도 아직 장애 등급을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고 있음에도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니까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혼자 휠체어에 오르는 것도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는 은솔 씨. 갑작스럽게 휠체어와 보조기구를 사용하면서 약해진 팔근육까지 파열됐다는데요. 그 때문에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2개월 전 인연을 맺은 앤디 덕분에 잃었던 활기가 생겼다는데요. 엎드려. 옳지. 앤디 앉아. 옳지. 간다. 옳지. 갖고 와. 옳지. 귀여운 앤디의 재롱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휴대폰을 확인하려던 은솔 씨가 손에 힘이 없어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은솔 씨에게는 휴대폰 하나도 큰 돌덩이를 드는 것만큼 어려운 일인데요. 제가 손에도 좀 힘이 없거든요. 근데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걸 주스려면은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러다가 고꾸라져서 이제 무릎에 멍이 드는 일도 되게 많이 있었고. 네. 그런데 은솔 씨가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순간 얌전히 있던 앤디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앤디야, 핸드폰 갖고 와. 앤디 핸드폰 갖고 와. 옳지. 다시. 앤디 핸드폰 갖고 와. 옳지. 기다려. 핸드폰 가져. 기다려. 옳지. 이야, 참 똘똘하네요. 아니, 지금 앤디가 휴대폰 주워달라는 말을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요. 앤디는 일반 반려견이 아니라 장애인 도우미견이거든요. 이 장애인 도우미견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인증을 해준 도우미견입니다. 작고 귀엽기만 한 줄 알았던 앤디는 사실 정식 훈련을 마친 지체장애인 보조견입니다. 옳지. 앤디 좋아. 앤디 좋아. 옳지.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하면 아마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을 떠올리는 분이 많을 겁니다. 자, 케이크 가자. 시각장애인과 한몸이 된 듯 방향과 장애물을 알려주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이런 시각장애인분들을 도와주는 안내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들이 언제라도 이동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움직이고 싶다고 한다면 항상 옆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 이외에 이분들이 어떤 용기를 낼 수 있고 이분들한테 어떤 목적이 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이 안내견,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도우미견한테는 더 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장애가 시각장애만 있는 게 아니듯 장애인 보조견도 안내견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앤디처럼 지체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돼주는 도우미견도 있습니다. 고마워.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손이나 발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아니면 누워계신 와상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물건을 가져다 준다든지 아니면 뭐 창문을 열어준다든지 불을 켜준다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준다든지 하는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다양한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앤디는 은솔 씨의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앤디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앤디야, 볼펜 주워줘. 응? 볼펜 주워줘. 옳지. 옳지. 앤디, 양말 벗겨. 옳지. 옳지. 아우, 아파. 천천히. 안 아프게. 옳지. 옳지. 갖고 올라. 옳지. 이쪽도. 아, 이쁘다. 앤디는 은솔 씨가 외출을 할 때도 옆을 지킵니다. 보통 식당에서 이제 먹고 나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려다가 카드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앤디가 주워주면은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앤디야, 카드 주워줘. 옳지? 주워줘, 카드. 갖고 와. 얇은 신용카드를 입으로만 들어올리는 건 앤디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아니야, 앤디 할 수 있어. 카드 갖고 와. 옳지. 옳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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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솔 씨에게 앤디는 일상을 되찾게 도와주는 조력자이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솔 씨한테 앤디는 네.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이자 친구. 네. 앞으로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은 저한테 도움을 못 준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더라도 계속 저는 같이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키울 거고 네, 더 이 아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카드 주워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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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옳지? 그렇다면 앤디와 같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되는 장애인 보조견은 어떻게 탄생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져와. 옳지. 옳지. 저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시각이나 청각, 지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뇌전증 도우미견까지 이게 이런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개를 훈련시켜서 장애인분들을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현존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현재 한창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휠체어, 휠체어 가져와. 옳지, 가져와. 옳지, 가져와. 지체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휠체어를 가까이 끌어다 주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개는 그 하반신이 마비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그런 도우미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반신이 마비되다 보니까 손발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불을 끄고 킨다든지, 그 다음에 그 창문을 여닫고, 그 다음에 뭐 빨래거리 같은 거를 세탁기에 잡아넣는다든지, 뭐 서랍을 열어서 양말을 갖다 준다든지. 더 중요한 건 아마도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줍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바닥에 휴지 같은 게 떨어져 있을 때 그거를 집어서 쓰레기통에 담는다든지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뇌전증 환자들의 안전과 일상을 돕는 보조견도 훈련이 한창이었는데요. 뇌전증 환자가 발작으로 쓰러질 때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어떨까요? 초인종이나 노크 소리, 각종 경고음이 들리면 청각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소리가 나는 곳까지 장애인을 안내해 줍니다. 옳지, 물 가져와. 옳지. 이렇듯 장애인들이 최대한 불편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견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장애인 인구수에 비해 보조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훈련하고 있는 훈련 기관은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그리고 저희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고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도와주는 안내견만 양성을 하고 있고 저희 협회에서만 유일하게 이제 청각이나 지체, 뇌전증, 시료도우미견까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에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두수가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18마리 정도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1년에 8마리에서 12마리 정도의 개들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30마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한 1,300여 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숫자가 부족한 상황인 거죠. 더불어 장애인 보조견 보급률이 낮은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 보조견을 양성하는 전문적인 훈련사와 보조견을 케어해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장애인 보조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의 지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보조금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에 부족하고 시설이 노화되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 조건도 또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현실이 지금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초부터 경기도의회가 장애인 보조견 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하는 등 장애인 보조견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바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입니다. 앞서 만난 지체장애인 은솔 씨와 앤디의 경우 택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과 식당, 병원 등의 대중시설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케이지에 넣어서 데리고 타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거운 거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케이지에 넣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케이지에 넣을 수가 없는데 케이지에 넣고 무조건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좀 속상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은솔 씨와 보조견 앤디를 따라 실제로 한 식당에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장애인 도우미견인데 네. 혹시 같이 식사를 하고 가도 될까요? 장애인은 상관없는데 손님들이 신경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님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인식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은솔 씨는 여전히 보조견 앤디의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많다고 호소합니다. 제가 병원을 되게 자주 가는데 병원을 갔을 때 먼저는 전화를 먼저 하거든요. 만약에 막상 갔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저도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근데 전화를 드렸을 때 장애인 도움 의견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난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승차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법을 어겨도 일회성 경고나 과태료 수준에 그쳐 실질적 효과는 미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뉴스를 봤던 거는 어떤 우버를 탑승하는데 거절했던 데에서 이제 우버에다가 뭐 몇 억에 관련된 뭐 이런 손해배상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위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고 조치나 이런 걸로 단순히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장애인분들이 이제 이렇게 신고하시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훈방 조치로 이렇게 종료가 되는 걸로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조견 동행은 장애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나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은 장애인 가족도 있습니다. 영희 씨는 최중증 발달장애 아들을 둔 장애인 가족인데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글쎄, 차라리 멘탈이 약하다 하면 죽는 게 낫죠. 죽는 게 속 편하죠. 그러지 않을까요? 영희 씨의 둘째 아들 현우가 자폐 판정을 받은 건 생후 36개월 무렵입니다. 다행히 어린 현우는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따라주는 아이였지만 사춘기를 지나고 점점 힘이 세지면서 영희 씨 가족의 일상은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언어적 표현이 안 되니까 행동으로 보였는데 일단 강박이 엄청 심했고 그 뭐든지 물건을 유리로 된 거나 사기로 된 거 던져서 깨뜨릴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던졌어요. 저희 집에 보면 던져서 깨질 수 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싫고 좋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들은 조금이라도 거부감이 들 땐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깨뜨렸습니다. 20살이 넘은 발달장애 아들의 힘과 파괴력은 영희 씨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원래 이런 것도 전부 다 유리로 그 방어유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 빼가지고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플라스틱? 여기도 빼일까 봐 이 아빠가 실리콘으로 전부 다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못 끄집어내 이게. 남편과 큰아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했기 때문에 현우를 돌보는 건 오롯이 영희 씨의 몫인 날이 많았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의 도전 행동이 심해질 때면 영희 씨는 때때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는데요. 이렇게 때려가지고 아내가 텅텅 비었어요. 다 우리 안쪽에. 영희 씨에게 평범한 일상은 사치였습니다. 이제 화가 났다 싶고 제가 이제 저한테 달려질 때는 저는 이제 안방에 얼른 들어와서 이렇게 문을 닫고 얼른 이렇게 문을 잠가버리죠. 큰아들 방은 안전을 위해서 방문에 아예 자동 잠금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의무교이라 다닐 수 있잖아요. 힘들어도.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주간 보호를 가려고 강주 시내 주간 보호를 다 두들겨 봤는데 한 3일 있으면 잘려요. 현우 더던적 행동 때문에 도저히 못 보겠다.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집에서 많이 봤죠. 그럼 그때는 좀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 사실 죽고 싶었죠. 진짜 그래도 학교 갔을 때는 내가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오전 정도는. 오전에 잠깐 이제 집안 일도 보고 이제 뭐 우리 장애아 부모들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졸업하고는 너무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진짜 하루가 지옥 같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전문 시설의 도움은 생존을 위해 절실하다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전문 시설에서 거부를 당하는 것에도 익숙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력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주간보호센터나 주간활동센터는 3대 1, 2대 1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분들은 폭행이나 자해행동 이런 심각한 이제 도전행동이 있으면 제공인력 한 명이 발달장애인 한 명을 보기도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럼 차라리 기관에서 그런 분들을 받지 말자 또는 이용하고 있더라도 그냥 서비스를 중단하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2020년 광주광역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남성을 퇴소시켰고 그런 아들을 집에서 돌보던 어머니가 얼마 후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걸 보니까 이제 저는 그 가까운 지인이라 볼 수 있었는데 남은 가족한테는 너무 그렇게 못할 짓이더라고요. 나하고 현우하고 죽어버리면 거기서 끝나지만 우리 큰애도 있고 애기 아빠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죽으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사실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죽고 싶은 마음이 이도저도 안 되잖아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런 심정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의 아들 현우 씨도 현재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주간 돌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전문 인력이 1대1로 매칭되어 특성과 성향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낮 시간을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의 돌봄을 받으며 거리를 산책하기도 하고 스스로 장을 보거나 다양한 스포츠까지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특히 이제 체육활동 프로그램, 수영, 뭐 당구, 탁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장보기 아니면 뭐 요리활동 아니면 지역사회 시설, 뭐 이제 볼링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지역사회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간 돌봄 프로그램은 지정된 숙소로 이동해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진행됩니다. 숙소는 두 명의 발달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데 이곳에서도 전문 인력이 1대1로 매칭되어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가사일 등 일상적인 교육과 돌봄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용인들이랑 같이 있기도 하고 이제 새벽에는 뭐 여기서 이용인도 혹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간간이 발작 일으키기도 하니까. 그래서 주무시진 않고 그냥 계속. 예, 저희는 이제 말 그대로 대기를 하는 거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현우 씨는 매주 일요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24시간 돌봄을 받게 되면서 영희 씨는 그동안 상상만 해왔던 아들과의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우가 최중증으로 간 지 2년, 이제 2년 돼가는데 애가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되고 좋아질 줄은 저도 몰랐어요, 사실. 지금은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마트에 가서 장도 보더라고요. 그게 다 부모가 못하는 전문적인 선생님이 노력, 학습, 기다림 그런 것이 저는 90% 이상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희 씨와 가족들도 그동안 사치라고만 여겼던 평범한 일상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희 씨는 얼마 전 늘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카페를 여는 것인데요. 향긋한 전통차 향이 가득한 영희 씨의 카페가 지역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요즘은 일할 맛이 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좋구나. 내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차도 마실 수 있고 나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있고 일요일은 아니지만 여행도 갈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죠. 진짜 이래서 세상 한 번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걸 나는 진짜 많이 느꼈죠.
이에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오는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최중증 통합 돌봄 사업은 국정 과제로서 올해 이제 신규로 시행되는 거고요. 올해 예산은 총 72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이즈가 신규 사업으로는 작지 않은 규모고요. 전체 대상은 저희가 총 2,340분에게 서비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총 세 가지로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2,340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규모보다는 작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해 시작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더 보완하면서 내년에는 이 자체를 더 키워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케어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저희들이 가족급여를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올해 11월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보완이 되면 실질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가진 가족분들과 보호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장애인 돌봄, 건강, 교육, 소득 등 9대 정책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들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인데요. 물론 장애인 시설과 전문적 인력 부족, 장애인 등급 절차 문제나 장애인에 대한 부족한 사회적 인식 등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쏟는다면 언젠가 장애인이 불편을 모르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나라, 장애인도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나라가 바로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